심청가의 곽씨 부인의 일은 신봉사의 마음으로 연기적인 것들을 이 곡과 함께 곁들여보고 싶었어요. 여보시오 봉사님, 사자는 불과 부생이라 죽은 사람 따라가면 저 어린 자식은 어쩌시랴오. 그래도 사셔야지요. 산다는 건 참 고단한 일이지. 지치고 지쳐서 걸을 수 없으니 어디쯤이지 무엇을 찾는지 헤매고 헤매다 어딜 가려는지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면 되는데 가끔씩 그리운 내 진짜 인생이 아프고 아파서 참을 수가 없는 나 살아야지 삶이 다 그렇지 죽고 아프고 위태로운 거지
없다는 건 참 고단한 일이지. 춥고 아프고 위태로운 거지. 진짜 잘한다. 네. 와. 숨을 못 쉬고 있었습니다. 와, 내가 남자 노래를 듣고 울 줄이야. 와. 티켓값 거둘게요. 얼마짜리 공연해본 거예요, 진짜? 만약에 강태관 씨의 필살기가 악기 드는 거였으면 김준수 씨의 필살기가 바로 연기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자는 불가부생이라 죽은 사람 따라가면 저 어린 자식은 어쩌시냐고. 그리고 이 노래에 이렇게 해석한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본인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무대 잘 봤습니다. 예, 약간 미친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최고의 칭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들인데 얼마나 몰입할 수 있느냐가 사실 얼마나 예술인이냐의 척도기도 한데, 그런 점에서의 오늘 몰입도는 제일 세지 않았나? 그러니까 역시 연기자구나. 창극하는 사람이랑 그냥 소리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르지. 임재범 노래가 생각나지 않고 김준수의 노래처럼 들리게 만드느냐, 거기에 바로 성공을 해주셨고요. 엄청난 소리꾼을 만났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좋습니다. 너무 몰입도가 좋았어. 서로 상대를 잘 알고 준비한 탑10과 탑10의 대결이었습니다. 강태관 씨와 김준수 씨 중에 누가 탑10석에 앉게 될까요? 최종 점수를 공개합니다. 정관 씨는 아끼는 두 동생이 머리 아프겠네요, 진짜. 자, 두 분 중에 한 분만 세미파이널 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두 분 중에 한 분만 세미파이널 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 누가 붙어도 이건 이상하진 않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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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많이 났네. 와! 760. 와! 7점이었습니다. 767점이었습니다. 오, 이렇게 차이가 나? 와, 높다. 네, 차이 많이 난다. 김준수 씨를 탑10석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기 무대에 앉으셔서 우리 김준수 씨가 탑10석에 올랐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731점이라는 나쁘지 않은 점수로 탈락의 고비를 마시게 된 우리 강태관 씨. 준수랑 언제 제가 이렇게 한번 경연을 해보겠어요. 네,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더 좋은 가수 그리고 국악인 강태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태관 씨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멋진 무대였습니다. 두 분 진짜 친하신 것 같아요. 국악인은 다 친하지. 자, 다음 라이벌 매치 상대를 공개합니다. Let's go, let's go! 세 팀의 대결입니다. 아, 세 팀이요? 그래, 세 팀 다 소리꾼이야. 와, 대박. 와. 어머. 아, 진짜. 다시 가야 돼. 너무 재밌다. 굉장히 놀라신 것 같아요, 표정이. 이 소리꾼 세 팀을 이렇게 라이벌 매치로 묶은 이유가 궁금해요. 무대에 계시는 세 팀은 뭔가 홀린 사운드를 잘 이루어지게 하시는 아티스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뭔가 좀 다른 차원으로 잠시 가야되게 만드는 사람들? 마른 하늘을 날려 난 네게 안겠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볼 때마다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떨린다. 네, 저희도 소리꾼 도시의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기대된다. 저희 도시팀이 이번 4라운드에서 준비한 곡은 아이유의 I Wanna 해봤다입니다. 사실 노래를 안 하고 있다가 팀원들이랑 출연하게 되면서 노래를 했던 건데 팀원들이랑 같이 하고 또 이제 다른 아티스트 분들이랑 자량 분들이랑 같이 하고 이러면서 노래하는데 부담감을 많이 사람들이 덜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로 좀 보답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제 마음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겨우 내가 되려고 아팠던 걸까? 사이는 하루만큼 더 멀어져. 시선을 맞췄구나. 우리는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아. 어린 날 내 맘엔 영원히 가물지 않는 바다가 있었지. 이제는 흔적만이 남아 희미한 그곳에
예쁘다. 오늘 굴 것 같지? 이 노래가 좀 그래. 안 돼, 무대해야 돼. 다음일 수도 있어. 그리고 전현무 씨는 왜 우리 도시가 무대를 할 때마다 뒤에서 영상을 도착을 하시는 건지. 팬심이에요. 뭐. 아 그게 아니라 저는 저 아이유한테 계속 보내고 있어요. 어, 아 이게 그 주로 아이유 씨 노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내면 반응이 좋아서 아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 네, 너무 좋아하고 저는 그 연주자로서 이분들의 장점을 꼭 좀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특히 우리 풍류대장 진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찾아보시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팀은 진짜 신기하게 연습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우리가 끌어올릴 때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요만큼 남겨놓고 있다가 마지막에 또 떠뜨리자. 아, 그래서 세밀하게 음악을 어루만지는 그런 힘이 있고 고급스러운 그런 연주법이 있어요. 아 좋습니다. 네. 예, 아 박천경 씨는 검은 고를 어쩌다가 그렇게 세워놓고 되게 첼로인 줄 알았어요. 아 이게 사실 검은 고는 구조적으로 줄을 긁으면 두 줄이 무조건 긁히더라고요. 그래서 평평하니까. 네, 평평해서 좀 그거를 구조적으로 바꿔서 한번 세워보자 하고 원래 검은 고는 여섯 줄인데 지금 두 줄을 끊었어요. 네, 그래서 이 각도를 조금 더 넓히게 하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네. 이거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그러네. 연구를 많이 했다. 자, 이어서 소리꾼 최요한 씨의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4라운드에서는 내일의 기억을 걷는 시간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길을 지나는 어떤 날선의 모습 속에도 특별 지원사격을 불렀다고. 제가 일주일 전에 서울대학교에 공연이 있었는데 그 공연에서 만난 좀 선배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카네기홀에서 본인 곡 연주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미디 작업을 하고 계신데 전가랑 미디를 처음 이렇게 해본 거예요, 저도. 근데 너무 좋아서 이거는 큰 무대에서 우리 풍류대장에서 꼭 들려드리고 싶다. 이 노래 완곡은 안 하겠지? 엄청 긴데. 너도 했었어? 아니요, 기억을 겪는 시간은 라디오 때 우리 시간 많이 떠들 때 쓰는 노래. 마지막 곡으로? 거의 6분이에요. 라라라라라 계속 되는 거구나. 맞아요. 잘했으면 좋겠다.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귓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짙은 감성을 잘 보여준 우리 최요한 씨의 무대였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낼 수 없는 음색을 내니까. 귀 정화했다 오늘. 이 노래 끝났을 때 벌써 끝났어? 너무 아쉬웠어요. 오. 더 듣고 싶어가지고요. 아까는 이 노래 길다라고 했거든요. 네. 아, 진짜 원곡이 다 부를 건가? 원곡이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벌써? 어떻게 더 듣고 싶었는데 그 정도의 너무 좋은 무대라고 생각 들었어요. 네. 정갈의 매력을 여기서 정말 제대로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요한 씨 보면 요한 씨가 하나의 피리 같아요. 그 소리가 때로는 이렇게 싹 고음을 할 때는 저게 사람 소리인가 무슨 부는 피리에서 나는 소리인가.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요한 씨는 목소리 자체가 이 탄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가에서 볼 수 없는 그 힘이 좀 있어요. 채소로 말하자면 진짜 싱싱한 상추. 상추. 싱싱한 상추 보컬이시군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배추로 치자면 배추가 좀 뻐시잖아요. 두껍고. 뻐시지. 아, 근데 부들부들한. 아 부들부들한. 너무 희화려운 것도 아니고 여리여리한데 힘이 있는 그런 목걸이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그 심사평 아닌가요? 맞아요. 네. 상추 보컬. 달달한 배추. 야채 심사평. 소리가 너무 탄탄해서 싱싱하게 느꼈던 거죠. 집 앞에서 뜯은 것 같은 느낌. 무농약. 너무 잘했어. 요한이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같아. 촘촘 무대를 봐야 될 것 같아. 자, 이번엔 촘촘의 무대입니다. 야, 사샤. 사샤 머리 머리차 바뀌었습니다. 멋있었어. 뭐 강력해졌어 지금. 네, 저희가 이번 4라운드에서 준비한 선곡은 자우림의 매직 카펫 라이드입니다. 이전 했던 라운드에서는 뭔가 이렇게 아련하고 애절하고 뭔가 이런 걸로 갔었다면 이번에는 밝고 경쾌하고 그 의자에서 엉덩이 한번 뛰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춤을 추게 할 겁니다. 렛츠 고.
그렇고 그런 얘기들 골치 아픈 일은 내일로 미뤄버려 인생은 한 번뿐 후회하지 마요 진짜로 가지고 싶은 걸 가져요 용감하게 씩씩하게 오늘의 당신은 축하 공연이지. 미쳤다 미쳤어. 야 역시 총총이다. 와.